안녕하세요.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서 정착 뒤로 인기가 많은 알버타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40, 50대를 위한 소식입니다. 알버타는 2022년부터 알버타 소도시 사업 이민 RES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정부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최근까지도 알버타는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요. 농업 이민 같은 아주 제한적인 사업 이민 프로그램만 있었을 뿐이지 일반적인 사업 이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알버타주가 굳이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죠.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이 유치되어 있고 더불어 다양한 제조업, 서비스 산업도 함께 고루 갖춰져 있어서 굳이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유치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흔히 알버타가 캐나다에서 가장 돈이 많은 주다라고들 하죠. 하지만 2014년 이후 유가 하락이 수년간 이어졌고 이는 알버타의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2월 드디어 알버타 소도시 사업 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거죠. 분명한 것은 알버타는 인구 증가율도 타주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도 미래가 아주 밝은 곳이라는 겁니다. 온타리오나 BC주의 주정부 사업 이민은 투자 금액이나 자격 조건 면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로 마니토바, 사스카추안, 동부 연안주의 사업 이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알버타주에 처음으로 사업 이민이 시행되었고 자격 조건이나 투자 규모도 높지 않으니까 알버타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10여 년간 사업 이민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0년까지 캐나다의 사업 이민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에 속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열 정착지 선택이 자유로웠습니다. 2010년 이후 연방 사업 이민이 중단되었고 2012년에 순수 투자 이민마저 중단되어서 연방 이민국이 운영하는 사업 투자 이민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정부 사업 이민이 쏙쏙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각 주마다 요구되는 자격 조건도 다르고 투자 금액과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사업 유치보다는 인재 유치에 더 집중한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고요. 사업 이민은 이제 신청자의 역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역 선택이 가장 큰 관건이 되었다는 점 엿볼 수 있습니다. 알버타 소도시 사업 이민 프로그램은 이름 그대로 알버타 내에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리에스 프로그램의 최소 자격 요건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사업 경력 혹은 관리자 경력, 고졸 이상의 학력과 영어 점수 4점입니다. 지원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0만 불, 약 3억 이상이어야 하고 캐나다 사업에 20만 불, 즉 2억 이상 투자를 하고 현지인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지역 커뮤니티가 주정부의 RES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해야 되고요. 주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참여 커뮤니티로 지정됩니다. 현재까지 43곳의 커뮤니티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고요. 참여 커뮤니티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RES 수속 방법은 첫째, 지원자가 참여 커뮤니티 담당자에게 사업 제안서를 냅니다. 둘째, 해당 커뮤니티에서 초청장을 받으면 현지 답사를 하게 됩니다. 답사를 할 때 커뮤니티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제안서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조언을 들어볼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담당자들은 대부분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고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업성을 인정하면 사업 제안 보증서와 커뮤니티 서포트 레터를 발행합니다. 지원자는 이 보증서로 주정부에 EOI를 제출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주정부 초청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로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후 주정부 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연방 이민국에서 결격 사유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업체를 운영해야 할까요? 우선 사업의 목적이 부동산 투자와 같은 간접 수익이 아니라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내고 직원 고용이 필요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이나 사채업, 동전 세탁소나 자동 세차장은 피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도 무방하지만 지정 커뮤니티 안에 반드시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100%를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직원 1명을 최소 6개월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연방, 주정부 또는 시 규정도 준수해야 하니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고용주로서 직원 채용에 앞서서 알버타 노동법에 대한 기본사항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버타 사업 이민은 이제 막 도입된 새로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싶은 분들은 초청 점수가 비교적 낮은 시행 초기에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